안녕하세요. 제재버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라디오 버튼을 만들기 전에 이 노트패드 라디오 버튼 14번을 만들어 줬고요. 라디오 버튼을 옆에 이렇게 경로를 수정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지난 시간에 꽤 오래 전이죠. 그때 이제 세팅했던 이 버튼 두 개를 가지고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요, 하나는 업으로 만들고요, 위로 검색이죠. 그리고 하나는 다운으로 아래 검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의 방향에 따라서 검색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라디오 버튼을 먼저 만듦으로써 위로 검색을 할지 아래로 검색을 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버튼을 추가를 해줬고요. 이 버튼들은 저희가 여기다가 트리거를 좀 걸어야겠죠. 그래서 셀프 점 그리고 라디오 버튼 클릭드라고 이렇게 해주고 커넥트를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해줄 때 저희는 셀프 아직 만들어주지 않은 함수 업다운 라디오 버튼에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업다운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 거고 요거는 이제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def updown 라디오 버튼. 일단 이 라디오 버튼은 두 개가 이제 둘다 동일한 애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얘로 봤든지 얘로 봤든지 둘다 이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요 정도만 일단 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또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좀 세팅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라디오 버튼 구현에만 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셀프 점 라디오 버튼 업이 이제 체크드 됐다라면 그죠? 네, 체크드 됐으면은 프린트 업 그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라면 일단은 프린트 엘리프죠. 엘리프 프린트 다운 해서 다운을 이렇게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얘는 다운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실행해서 제가 체크를 눌렀을 때요업 다운이 제대로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네, 라디오 버튼을 못 찾았다고 사라져 버렸네. 네, 여기서 제대로 저장을 안 해놨더니 저런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장 반드시 하시고 다시 한번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눌러주시면 위로 아래로가 나오죠. 위로를 클릭하면 업이 나오고 아래를 클릭하면 다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그룹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얘네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현재 선택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두개 따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업다운이 매우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실 여기서 끝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이거를 사실 검색을 할때좀그 결정을 미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너무 싱겁죠? 그래서 셀프라고 해서 하나 얘네 이 변수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업 해가지고 셀프 업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트루면은 아니 업이면은 업인 거고 아니 처음에 다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운으로 할게요. 다운이면 다운인 거고 만약에 반대이면 반대인 걸로. 그래서 업 얘는 다운. 그리고 이거 뒤에서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검색할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인지 다운인지에 따라서 이 루틴을 여기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